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어제 이제 빅테크 급등으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오늘도 추가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이 좀 크게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는데, 빅테크가 이제 시장에 이제 역행하는 특성에 맞지 않게 오히려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사과가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면서 급락세로 좀 이어졌고, 장중에 고점이 보시면은 23.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25.45% 하락 마감을 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9% 가 이제 하락을 했네요. 최근에 이제 좀 보기 드문 좀 변동이 좀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테마주의 성향상 관련 이슈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최근에 이제 또 장도 조정 장세로 계속해서 좀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마련일 겁니다. 근데 보통의 테마주 하락은 지금처럼 악재로 인한 하락보다는 약간 기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일부 이제 조정 정도로 눌림이 나오는 하락인데, 그리고 이후에 뭐 다시금 상승하면서 좀 N자 반등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최근에 좀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뭐 주식을 오래 하셨다고 해도 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매매에 대한 뭐 기준점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은, 뭐 이런 이슈가 되는 테마성 종목들 매매를 뭐 선호하시거나 최소한 건드리시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빅텍의 경우는 이 테마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어제 제가 이제 빅텍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장에는 유지가 될 거다. 뭐 북한이 사죄하는 것을 좀 제가 상상하기 어렵다. 사과했다 그래도 당장 평화무드로 돌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틀렸습니다. 바로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난이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북한 측에서 갑자기 이제 입장 발표하고 사과하면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금일 장 초반에 빅테크 보시면은 초반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상승세를 이어갔죠. 북한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못 하셨을 거고, 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시장이죠.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확인하면서 좀 헷지 개념으로 짧게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 빅테크와 코스닥 지수의 30분 봉 차트입니다. 이제 흐름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한 지수가 떨어지면서 빅테크 시장에 역행하는 흐름 특성 그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빅테크는 그대로 주가 상승을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중에 북한이 이제 사과라는 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버리는 이슈가 나와버리니까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바로 급락이 나왔죠. 제가 이제 어제 올린 영상 보시고 좀 짧게 봐야 된다, 시장 관련해서 움직임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움직임 나올 때 현금화를 하고 빠져나오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서 뭐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좀 대응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최대한 뭐 고점 구간,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셨겠죠. 이게 왜냐면은 장 마감하고 또 주말이 지나버리면은 주말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정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 현금화를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빅텍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교적 지금 가격권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횡보 수준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6월 달에 김정은이 모습이 좀 계속해서 보이지도 않고, 대외적으로는 김여정을 내세운 액션을 취하면서 6월 내내 변동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하지만
테마주의 특성상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이 나와주었고, 사실 이게 이때 이슈로 인한 상승보다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그때 이제 김여정 관련 뭐 이슈로 인해서 김정은이 뭐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죠. 이갭 차이가 어느 정도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요즘까지 본다면 거의 두 배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미 주가가 직전 상황보다 훨씬 더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횡보만 거치는 상황에서 시장도 최근에 조정도 강하게 나오고 주도 섹터도 뭐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면 부재라고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수급도 왕창 몰린 겁니다. 크게 나왔어요. 안 그래도 변동이 큰게 이제 방산 테마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도 답답하다 보니까 변동 자체가 평소에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당장 바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소멸됐죠. 하면서 상승폭보다 오히려 더 빠져버린 거고. 굉장히 상승폭 대비 이제 마감이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가 나온 거면 굉장히 큰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여실히 나오고 추세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하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정도 가격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니면 오늘 신규로 들어갔던 매물이라든지 이런 매물들이 이제 이탈하는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청산을 잡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손실 중인 매물 상태가 아니라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수익권에 가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수익 실현 해야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갈것 같은데 하면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변동 자체가 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걸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저점 매수를 좀 바라기에는 빅테크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북한이 갑자기 뭐 미사일 발사 시험을 뭐 한다던가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상승이 쉽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죠. 물론 기술적인 요인 영향력이 좀 미비하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판단을 좀 보류를 하셔야 돼요. 당장 지금 뭔가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이걸 뭐, 아, 이거 그냥 어떡하지? 하면서 뭐 놓아버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에 맞춰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M2I 오직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장 시작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어요. 원만하게 뭐 급등하면서 바로 이제 빠져버리면서 뭐 수익 실현을 할 만한 포인트를 뭐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장 시작을 뭐 어제 마감 가격보다는 좀 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2시 정도에 좀 고점 부근을 좀 찍어줬네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매수 신규 매수라든지 보유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M2I라는 종목 여전히 좋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상승세를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걸좀 이어간다면은 15,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뭐 매물 라인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15,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의 시장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영상 중간중간마다 시장 관련 얘기하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좀 본인의 포트를 재확립하는 재정립하는 좀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나가는 번호로 이제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만 한 20분 정도 연락 주셔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뭐제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 관점은 이러이러하니까 본인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좀 도움을 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